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셨어? 의사가 뭐래? 뭐 아직까진 이식 거부 반응도 없고 수치도 다 좋대. 약 잘 챙겨 먹고 관리 잘하라고. 다행이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갈까? 고은이도 부르고. 다음에. 엄마 오늘 들를 데 있어. 어디? 아이 복잡해 죽겠는데 뭘 이런 걸 늘어놓고 있어? 아 이게 문센다님에서 만든 향초인데 단골 손님들한테 좀 나눠드려보라고 반응 좋으면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팔게. 제발 본격적으로 뭘 하지 마. 어머 나 아로마 좋아하는데 마사지도 아로마로만 받고 무슨 향이에요 희경 아빠? 아 이거는 일랑일랑이라는 향초인데요. 일랑일랑은 고혈압이나 여성 호르몬 조절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일랑일랑. 얼른 얼른 나가 제발. 얼른 얼른 나가게요. 예. 아 잘 생겼다. 얼굴만 뜯어 먹고 살아도 배부르겠네. 왜 자꾸 구박이야? 저 얼굴 아니었으면 진지하게 내다 버렸네요. 이젠 주경이로 돌아왔네. 화장했을 땐 전혀 모르겠던데. 마술사야? 주경배지. 엄마는 세수해서 빨리 패키지 꼬리. 안 된다고 했지. 아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집에 가서 공부해. 아 얼마 안 걸리잖아. 언니. 어머, 미향이 왔어? 제가 여길 왜? 아씨 나 쌩얼인데. 우리 아들. 아 안녕하세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뭘 먹고 이렇게 잘 생겼대? 자기는 우리 둘째. 얘가 미쳤나? 너 뭐 하는 거야? 임주교? 한창 투석받고 다닐 때보단 얼굴빛이 좋다. 좋은 교수님 만나서 수술이 잘 됐어. 운이 좋았지 뭐. 아, 잘 됐다. 언니 잘 지냈어? 그럼 나야 잘 지냈어. 대박이다. 엄마 나 집에 갈래. 오밤중에 동사나 기절시킬 일 있어? 아 빨리 세수하고 와. 오밤중에 다시 화장해야 되잖아요. 주경이 이뻐서 인기 많겠다. 근데 같은 반이면 우리 서준이랑 친하겠네? 아니요. 딱히. 아,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면 되지 뭐. 그 요즘 말로다가 엄친아? 엄친딸이구만. 이왕 이렇게 본 거 내일 우리 집에 와 아들.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아, 나 내일 스터디 있잖아. 소개팅 한다던데요? 그 어린 놈의 지집애가 소개팅 무슨? 그래서 팩해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구만. 아 왜? 이 나이 때 안 하면 언제 해봐. 우리 서준이도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 맨날 바이크만 타고 다. 아 요즘은 안 타지만. 맨날 타고 다니는데요? 완전 쌩! 야! 쌩 달려서 저 칠 뻔했잖아요. 너 그러기야? 엄마랑 약속해놓고. 아니 있는 걸 어떻게 안타. 버스 배합할게. 센 척 하더니만 엄마 앞에서는 완전 임주영 수준이네. 안 되겠네 한서준. 주경아 아줌마가 부탁 좀 할게.
서준이 쟤 절대로 바이크 못하게 해. 혹시라도 타는 거 보면 바로 아줌마한테 알려주고, 응? 엄마, 아, 뭐 그런 걸 시켜. 너 또 약속 안 지키려고? 그래 줄 수 있지?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이젠 여기서도 막 쌩얼로 못 돌아다니겠네. 까맣다면 들킬 뻔. 야, 너. 너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만 안 둔다. 뭐? 바이크? 그건 아줌마와 약속이라 내가 장담... 또. 또라니. 뭐지? 아, 너 전에 일진애들한테 맡고 있던 거? 뭐? 그게 아니면 그 네가 또 뭔 죄를 지었을까 나. 아, 이소 때를 삭폭이 흘릴 뻔한 거. 안 하지, 안 해. 내가 또 입이 좀 무겁게. 에휴. 완전 사고 뭉치구만. 다시 봐도 겁나 웃기네. 시원해? 시원해. 직접 연락을 안 한다 이거지? 확 학교로 찾아가 버려? 어? 다녀왔습니다. 어? 맛있겠다. 야, 우리 딸 그렇게 예쁘게 입고 어디 갔다 와? 야, 너 옷! 그게... 못 보던 거다. 예쁘네. 그래. 너 소개팅 하고 온 거지? 지 집에가 벌써부터 발라탕 까져가지고. 소개팅? 엄마, 수아가 그러는데 공부는 미뤄도 연애는 미루는 거 아니래. 지랄 쌈 싸먹는 소리 하고 있네. 얌전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면 엄마가 서준이 같은 애랑 쫙 쪄주고 할 텐데요. 서준이? 그 완전 날라리라니까. 날라리? 야, 주경아. 날라리는 안 된다. 무슨, 걔가 얼마나 착한 앤데. 미양이가 신장이식 수술 받고 몇 개월 고생하는 동안 그 병수발 다 들고 알바해서 지 용돈 학비 다 대고 엄마 병원비도 못했단다. 진짜? 그 바이크인지 뭔지만 안 타면 참 좋겠구만. 미양이가 엄청 조마조마한 모양이던데. 실은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너 서준이한테 모른 척해? 진짜? 근데 걘 효자라면서 왜 그 말은 드럽게 안 되는데? 어, 왔어? 오랜만에 오네? 아, 주말에도 좀 통 안 하더만 시험 기간인가? 임지경! 너 또 공부 안 하고 여기서 만화책 보고 있지? 어머! 서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 왔어? 엄마, 옆에 있는 애 쟤 이수호 맞아? 어, 얘는 수군이지. 그럼 조각상이겠니? 왜 데리고 와쟤는? 우리 딸 같은 반 친구인데 맛있는 저녁 해주려고 데려왔지. 엄마 진짜 내 인생 안티야? 아, 왜 이래 나한테. 맛봐봐. 오, 아팠게 났다. 수옥은 우리 주경이 와는 남사친에 가까운 사이인가 남친에 가까운 사이인가? 그냥 가깝지 않은 사이거든? 전혀 안 친한 사이야. 뭐 그런 걸 물어, 아빠는. 그래. 그러면 앞으로도 쭉 그런 관계 유지해 주길 바라네, 수옥은. 야, 너 근데 오늘 바쁘지 않아? 안 바쁜데? 무슨 소리야. 너 오늘 학원 가는 날 아니었어. 뭐? 학원? 안 가는 날이에요? 그렇지?
우리 수호 배고프겠다. 여보, 지영이랑 상 좀 꺼내와. 잔칫날처럼 상 쫙 하나 그어볼게. 잔칫날은 무슨. 뭐예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멀뚱히 앉아서네. 내 형은 아니니까 대충 알아서 적당히 부를게요. 저기요, 이수호 씨. 왜 그러시죠, 임주영 씨? 우리 누나가 쌩얼 들킨 사람, 그쪽이죠? 그런 것 같은데?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 뭐 우리 누나 괴롭히기라도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보아하니 누난 그쪽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집까지 쫄래쫄래 쫓아온 건 뭐 우리 누나 좋아하기라도 하는 건가? 그건 맞아. 재밌네. 재밌는 사람이네. 그 드립 좀 치네요. 근데 누나한테 그런 농담 하지 마요. 괜히 착각해서 상처받을라. 근데 상처는 그쪽이 더 준다고 들었는데? 누나 알기를 못 같이 알면서 무시한다고. 누나가 그래요? 와, 찐친. 속 얘기 다 하나 보네. 인정. 인정할게요. 저기요, 이수호 씨. 힘 좀 쓰시죠. 아니, 이게... 이거 내가 시집올 때 혼수로운 상인데.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시집은 새로 못 가도 이카산 새로 사지 뭐. 주고 싶네. 자,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우리 집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돼지가 아니라 소로 대접하는 건데. 여보, 요즘은 소보다 돼지가 건강에 좋대. 오, 역시 양앤 리치. 야, 내려 나와. 주경이 얘가 성격도 칠칠치 못한데 성적도 죄다 칠칠칠로다가 깔아가지고. 엄마 뭘 그렇게 다 까발려. 우리 호 전교 1등이라며. 우리 주경이 좀 잘 부탁해. 공부도 같이 하고. 네. 근데 단둘이는 말고 항상 여러 명이서 같이. 아니, 내가 왜 얘랑 같이 공부를 해. 저경, 근데 이거 찐퉁 맞죠? 그 저 한번 입어봐도 돼요? 아, 뭐 그냥 빛 좀 보게. 저기. 아, 마음에 들면 줄까? 형, 그럼 나야 땡큐죠. 야, 내려 놓으라고. 아, 진짜 왜 자꾸 찌르냐고 이 더러운 발로. 야, 안 놔? 어, 안 놔. 아, 진짜. 야, 놔, 놔. 좀 이 장관들이. 아, 수호군도 있는데 우아하게 좀 먹지? 임주벌이 자꾸 발로 찌르잖아. 야, 임정 놀라고. 야, 이거 잘라봐. 주경아, 밥 먹자. 형, 형 동생 있어요? 없는데? 그럼 나 형 동생 하면 안 돼요? 누나 동생 하기 싫은데. 나 우리 아들 주긴 싫고 준다면 우리 딸을 주고 싶네. 얘들 아직 민증도 안 나왔어. 아, 농담이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나저나 수호군, 우리 집이랑 참 인연은 인연이야. 네? 우리 큰딸이 무부당이잖아. 수호군 아버지 회사. 네. 자, 자, 이거 고기 후딱 굽고 빨리 치웁시다. 어? 대기업 다니다가 작년에 무부로 옮긴 거거든. 걔가 어릴 때부터 딱 부러졌었는데 이주원 씨도 우리 희경이 같은 직원이 있으면 참 든든할 거야. 컴백 컴. 나왔어? 나왔어?
목말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물이 없어. 아, 얘가 안 먹던 술을 다 먹었네. 전기 또 나갔어요. 아이고, 이놈의 날가빠진 친구들. 네, 괜찮아. 거북이 집 찾으면 돼. 거북이 뭐라고요? 아이고, 수호고 미안. 좀 비켜줄래? 네. 이거 뭐지? 제 발이에요, 발. 발. 네. 소파가 왜 이렇게 올라왔어? 아이고, 내 엉덩이 내 사람아, 진짜. 나 몇 대가. 그러게 왜 따라와? 바쁘다고 하고 가지. 어떻게 그래? 너 잘하잖아. 차갑게 철벽 치는 거. 그거 네 특기면서. 귀찮았을 텐데 고생 많았어. 잘 가.